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 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백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000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총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참소망의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31장 25절에서 54절의 말씀은 어제 있었던 우리가 묵상했던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전리품들을 분배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리품은 분명 이 군인들의 어떤 생명의 대가로 얻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전리품을 분배할 때에 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절반이 주어지고 또 그 나머지 절반은 회중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전쟁에 나간 군인들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는 어마어마한 어떤 승전의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의 목록이 그 합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가령 뭐 양 같은 경우는 67만 5천 마리, 소는 7만 2천 마리, 나귀는 6만 1천 마리, 그리고 이제 결혼하지 않은 그런 여인들을 3만 2천 명, 이렇게 그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미디안의 어떤 세력이 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한 명의 군인도 잃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전쟁은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미디안의 어떤 세력은 컸었고 그리고 그것에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이제 전리품들이 군인들과 이 백성들에게 나눠진 다음에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곡물로 바치는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받은 몫에서 500분의 1을 곡물로 드려야 됐고 회중은 받은 몫에서 50분의 1을 그렇게 드리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드려진 것들이 결국 이 제사장 그리고 나아가서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알듯이 제사장 포함한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이 또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곡물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이 또 계속적으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볼 때 수치상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받는 몫의 비율은 한 1대 10 정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령 양이 67만 5천 마리인데 그중에 절반이 군인들의 몫이고 33만 7천 5백 마리가 군인들의 몫이 되고 그중에 이제 제사장 몫이 675 마리라고 한다면 레위인들의 몫은 1대 10이니까 6,750 마리 정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모든 백성들이 다 골고루 이 전쟁의 어떤 승리를 맛볼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결국 이스라엘은 공동체의 모습을 아주 잘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공로로 인해서 그 사람이 공이 크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그 한 사람이나 혹은 또 몇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승리로 보고 그것을 분배하고 또 감사하고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공동체의 하나됨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 어떤 공동체 안에는 특별히 정말 유능하고 혹은 또 뭐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어떤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하나됨으로 우리가 함께 이 모든 일에 협력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한 사람의 중요성이 분명히 있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또 같이 기뻐하는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전리품들을 분배를 했는데요. 48절 이하에 보면 이 군대의 지휘관들,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중에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군인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예물들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원하는 예물에 대한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아주 이 리더십들의 대단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말 그냥 이게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어떤 전략을 잘 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승리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했기에 결국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이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도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리더십들이나 혹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더 감사하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그런 행위가 진짜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어제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출애굽 2세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승리가 결국 가나안 정복의 어떤 큰 힘이 되었던 거고 자기들도 이제 할 수 있다 혹은 또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또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이 이렇게 전리품을 공동으로 나누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시적인 행위와 또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런 그 미디안 전쟁의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계속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들의 그런 많은 주님이 주실 그 승리의 날들을 미리 맛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들을 해나가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또 이해하고 바라보는 그런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그 전리품들을 또 공평하게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군인들과 회중 그리고 또 레위인까지 그 모든 것들을 잘 나누어서 공동체를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이 몇 사람의 뛰어남이 그들의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각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이 공동체성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ousand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a thousand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presence go before you and behind.